자, 시간 딱 3분 됐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일 거거든. 자, 힘내서 깔끔하게 하고 이제 집에 가자. 자, 스트릭트 엄격한 하나 받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인데, 패스트 패션 어딨냐? 있다.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브랜드, 자라라는 브랜드 알아? 자라? 이게 패스트 패션 브랜드거든. 유니클로는 잘 모르겠어. 유니클로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본것 같고, 자라나 이런 브랜드도 있거든. H&M이라고. 이런 브랜드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글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왜 소위 말해서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옷을 딱 만들어. 이번 시즌에는 이게 유행이야 라고 만들어. 이거 사? 이거 못 사, 이거 비싸서.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과격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디자인한 이거를 가지고 자라나 H&M 같은 브랜드에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저렴하게 만들어. 물론 인건비 싼 데서 만들겠지. 뭐 동남아 같은 데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자라 매장에 가니까 이거 예쁘네 하고 사면, 알고 보니까 뭐 이거 뭐 보테가 베네트에서 나왔던 거, 뭐 자라에서 물건을 사고 보니까 예뻐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디올에서 나왔던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유행하는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브랜드. 물론 퀄리티는 좋지 않고 그냥 한두 시즌 정도 입고 버려버리는 이런 걸 말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 가봅시다. 자, up until the late 1970s. 70년대 후반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late.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생산했다. 적어도 70%의 옷을 생산했다. 미국인들이 구매를 하는, 그냥 옛날 얘기지. 미국 사람들이 구매하는 옷의 70%를 자국 생산을 했대. 그리고 thanks to the New Deal, New Deal 정책 덕분에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대부분에 걸쳐서, 20세기 대부분 동안에 브랜드와 manufacturer이라고 하면 제조업자들이란 뜻이지. 브랜드들과 제조업자들은 기대를 받았어. 예상되었어. 기대를 받았어. 뭐 하라고 기대를 받았냐면, 혹은 뭐할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냐면, 엄격한 어떤 노동법을 따를 거라는 기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잘 따랐다는 얘기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구매하는 옷 대부분 자국 생산했고, 얘네들 엄격한 노동법 잘 따랐어 라는 말이야. 이게 첫 번째 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거. 그런데 하면서 이제 글이 꺾이지.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A new section of the clothing business cropped up. 자, crop up이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로 쓰였거든. crop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 아닐까? 농작물? 그치? 그러니까 crop up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썼단 얘기는, 그러니까 농작물이 성장해서 땅에서 튀어오르듯이, 그러니까 튀어올랐다, 성장했다, 불쑥 나타났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의류산업에서의 어떤 새로운 분야가 불쑥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냐? 패스트 패션이다. 그리고 동격 콤마야. 패스트 패션이 뭐냐면 하면서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야. 패스트 패션은 production of trendy, inexpensive clothes. 트렌디하고 저렴한 옷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디에서? 엄청난 양으로. 엄청난 양으로 트렌디하고 저렴한 옷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이트닝이라는 단어는 번개거든. 그러니까 번개 같은 속도로. 어디에서? 하청 공장에서. 하청 공장이거든. 하청 공장에서. 자, 잠깐 단어 얘기해보자. 잠깐. 자, 컨트랙트라는 단어는 계약이지. 이거 우리 단어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야.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고, 서브라는 단어는 아래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는 게 하청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지.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하고 하청 계약을 하는 거야.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하청 공장. 근데 판매가 돼. 어디에서? 수천 개의 체인점에서 판매가 되는 거. 이게 패스트 패션이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음 거. To keep the prices low. 저기서 투부정사는 위해서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cut manufacturing cost. 제조 원가라고 해야 될까? 제조 가격, 제조 원가를 cut.
잘라버려. 그러니까 저렴하게 만든다는 뜻인 것 같아. 그리고 가장 저렴한 노동은 이용 가능해. 어디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그런 저렴한 인건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offshore이라는 단어 잠깐 오른쪽에 쓰면서 얘기를 해볼게. offshore라는 단어의 조합을 보면은 오프는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는 걸 오프라고 얘기를 하고 쇼어는 사실은 사전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해안가가 나와. 해안가, 바닷가 해안가가 나오거든. 그럼 봐봐. 바닷가 해안가랑 떨어져 있어. 그림 그려볼까? 자, 여기가 땅이라고 치고 여기가 바다라고 치면은 바닷가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해외야, 해외. 해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글쓴이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냐면 적어봤는데 밑에 있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이렇게 해석하래.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지. offshoring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거. 그 쓰면서 들어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사람들이 구매하는 물건들 자국 생산한다 그랬잖아. 미국에서 만든다 했거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시켰단 얘기야. 미국에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지. 자, 이게 주어고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주어고 캐치 온 이게 동사여서 인기를 끌다라는 의미.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인기를 끌었다. Across the industry 그 산업 전반에서 as 뭐 하면서라고 할게. 뭐 하면서 세계화가 unfurling 펼쳐지면서 세계화가 펼쳐지면서 생산기지 해외 이전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Though it started as a small corner of the business' 비록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fast fashion, fast fashion이라는 게 그 비즈니스의 작은 귀퉁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fast fashion의 눈에 띄는 성공은 자 enviable이야 enviable 질투가 나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필기하자 so 하고 대시 생략됐어 so 하고 대시 생략됐어 so that 우리가 아는 그 so that이야. 자, 비록 구석탱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패스트 패션의 눈에 띄는 성장은 굉장히 질투가 날 만한 것이어서 그래서 그것은 곧 리셋시켜버렸다. 리셋했다. 뭐를 문장이 길어지네. 리셋을 시켜버렸어. 리듬을 리셋시켰어. 뭐에 대한 리듬을? 어떻게 옷이 인식되었었는지 과거에 옷이 어떻게 인식되었었는지 그리고 현재 옷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잠깐만 과거의 옷이 어떻게 인식되었었는지 그리고 현재 옷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리듬을 리셋시켜버렸어. 아 힘들다. 자 인식되어지고 광고되어지고 판매되어지는 거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 좀 깔끔하게 해보고 싶은데 산업 귀퉁이에서 시작을 했지만 패스트 패션의 눈에 띄는 성공은 매우 질투가 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질투가 날 만한 것이어서 그래서 그것은 곧 자, 옷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광고되었고 판매되었었는지에 대한 리듬을 리셋시켰고 옷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광고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리듬을 리셋시켜버린다. 아 힘들다. 자 이거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자 요 부분은 그냥 큰 변화를 가져온다. 뭐 이렇게 말 어렵게 했어. 그냥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 뭐 물건을 인식하고 뭐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리셋시켜 버렸대. 그냥 큰 변화란 뜻이겠지. 참 이게 수능 지문이 이래. 괜히 어렵게 말해. 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자, 그 뒷부분을 보시면 The impact was dramatic. 그 결과는 임팩트는 정말 드라마틱했다. In the last 30 years, 지난 30년 동안 패션은 성장을 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성장을 했다 라고 이제 글쓴이가 얘기를 하지. 자, 단순 수치를 한번 보자. 자, 빌리언이 10억이니까 이거 5천억이야. 5천억 달러. 트릴리언은 조거든. 그러니까 2조 4천억 성장했지. 근데 글쓴이가 이건 이제 쓰면서 해볼게. 글쓴이가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자국 생산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변했다 그랬어? 해외 생산으로 변했다. 왜? 패스트 패션은 저렴해야 되거든.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면 이거 인건비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인건비 저렴한 나라에 가가지고 만들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까 오프쇼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생산기지 해외 이전. 그러면서 자국 생산, 해외 생산 이 키워드도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봐봐. 지난 30년 동안 패션은 성장을 했다. 자, 돈도 성장을 했어. 근데 과거에는 주로 도메스티컬리 프로듀스 드지. 이거 이해돼? 과거에는 주로 국내 생산이었어. 국내 생산. 자, 근데 이게 뭐로 변했을까? 글로벌 자이언트로 변했대잖아. 그러니까 글로벌 자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도 우리 회사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전 세계적인 자이언트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패스트 패션, 뭐 트렌디한데 물건 저렴하고 예뻐. 끝. 이러지 말고 자국 생산에서 해외 생산으로 변했다라는 키워드도 같이 기억을 하자고. 원래는 국내 생산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됐다. 알겠지? 이 키워드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질문 설명은 끝났고, 자, 답 고르는 거 한번 해보자. 자꾸 답을 까먹고 얘기를 안 하는데, 답은 1번이지. 1번 해석하면 패스트 패션의 드라마틱한 성장과 영향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